교사를 꿈꾸던 22살 대학생이 암으로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.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600만 원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남겼는데 대학 측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. 심우영 기자입니다. 고 차수연 씨가 공부하던 자리에 꽃이 놓였습니다. 올해 22살. 사진 속 모습은 여느 대학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. 3년 전 교사의 꿈을 안고 사범대학에 입학했습니다. 하지만 지난 6월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투병 중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 600만 원이 든 적금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. 자신을 대신해 꿈을 이뤄달라며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. 대구대는 수연 씨 아버지에게 명예 졸업장을 전달했고 수연 씨가 앉았던 벤치에 문구를 새겼습니다. 영원히 기억하겠다. 대구대 졸업했다라고 하늘에서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뜻하게 자랑하고 해도 된다라고 딸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. 100만 원씩 장학금을 받은 같은 과 후배 6명은 대신 꿈을 이루기로 다짐합니다. 언니가 이루지 못한 꿈과 언니랑 같은 목표를 향했던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언니가 준 선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천사의 마음을 가진 고 차수연 씨. 아버지는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.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.